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으로 통통의 구보경입니다. 영국의 작가 서머셋 모음은 독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 읽는 습관을 기르는 것은 인생에서의 모든 불행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피난처를 만드는 것이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독서가 가장 큰 힘이 되어준다는 말일 텐데요. 오늘도 힘이 되어주는 재미있는 책을 가지고 책으로 통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권의 책으로 다양한 시각을 키워주실 책벌레 교수님 세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책으로 통통과 함께 읽을 책은 한율 출판사에서 나온 영화 사회복지를 만나다입니다. 영화를 통해 읽어서 그랬는지 참 재미있게 읽혀졌는데요. 우리 교수님들께서는 어떻게 읽으셨나요? 우리 이 교수님부터. 아, 예. 제가 책을 처음 봤을 때 제목만 봐서는 어떤 내용일까 참 궁금했습니다. 처음에 드는 생각이 예를 들어서 음악치료에서 음악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미술치료에서 미술 역할, 이런 것처럼 사회복지를 구현해가는 과정에서 뭐 영화의 역할이 어떤 걸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책을 딱 열어봤는데 챕터를 보는 순간 그게 아니었구나. 각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사회복지 내용들, 영화 속 내용에 나오는 그런 사회복지들을 다룬 거였구나 하는 그런 걸 알게 됐고요.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또 내용도 영화에 관련된 거고요. 또 제 전공인 음악에 관련된 것도 나오고,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게 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이 교수님의 재미있는 이야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 교수님 어떠셨어요? 저는 평소 때 차도 같이 마시고 얘기하던 교수님들과 함께 이렇게 특히 또 책이긴 하지만 영화를 얘기하게 돼서 오히려 더 편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하게 됐어요. 솔직히 제가 사회복지 전공이긴 한데, 사회복지라는 단어는 눈에 별로 안 들어오고, 영화라는 단어가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머, 너무 재밌겠다. 어떤 영화들이 있을까? 또 그러면서 또 이 만나다라는 말에는 또 만남이라는 건 늘 설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영화들이 있을까 굉장히 설레면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읽으면서 내가 읽었던 영화들은 저자들은 또 이런 생각도 했었구나. 나랑 같은 생각도 하고 있었네. 이런 공감을 또 하면서 또 내가 못 봤던 영화는 이 저자들이 이렇게 쓴 글들을 보면서 이런 장면들은 어떻게 그려졌을까? 또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해지면서 굉장히 이 영화라는 어떤 그 만남들을 설레면서 기쁘게 행복하게 이렇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세 분 중에서 또 사회복지 전공, 유일한 사회복지 전공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도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아요. 우리 천 교수님 어떠셨어요? 저는 저도 처음에 그 책 제목만 듣고는 분명히 그 영화가 나오긴 하지만 그 영화들이 아마 저예산 독립영화 같은 것일 것이다. 네. 그래서 좀 내용이 무겁거나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책 받고 목차를 딱 보는 순간, 제가 봤던 영화들이 좀 있고, 네. 그리고 보지는 못했지만 좀 익숙한 그 영화들이 좀 있어서 좀 저도 가볍게 즐겁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세 분 교수님과 더 즐거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앞서서 말씀해 주셨듯이 교수님들께서는 이제 책을 읽으시면서 분명히 이 영화 속에서 내가 봤던 영화도 있었고 또 아니면 처음 들어봤었지만 본 적은 없는데 제목을 보고 또 이런 거였구나 하고 하셨던 그런 영화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각자 한 분씩 한번 영화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사실 여기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영화가 26개더라고요. 근데, 네네네. 그럼 꼭 다 세워봅니다. 얼마나 많이 읽어야 되나, 뭐. 그런데 26개 영화 중에서 제가 봤던 영화가 4편? 4편이더라고요. 제목만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책을 읽으면서 줄거리를 보면서, 내가 읽었었지라는 책들까지, 영화까지 합하니까 조금 더 많기는 했는데요. 사실 그 나의 결혼 원정기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봤던 영화인데 제목을 보고서는 절대 기억을 못한 영화이기도 하고, 제가 봤다면 분명히 코미디였을 겁니다. 어렵거나 뭐 무겁거나 뭐 고민을 해야 될 만한 영화는 제가 절대 보지 않거든요. 교수님 재밌는 영화 좋아하시나 그럼요, 보다. 그럼요. 저는 코미디만 봅니다. 코미디만 고집을 하는데요. 네. 분명히 제가 봤으면 분명히 코미디 영화였을 텐데 이렇게 그 전문가가 이렇게 해석을 한 걸 보면서 제가 도대체 무슨 영화를 봤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고 싶은 영화도 말할까요? 네. 그 호로비츠를 위하여 라는 영화는 사실은 제가 엄정화라는 배우를 좀 좋아해서 보고 싶기도 하고 그 또래의 애를 키우고 있어서 좀 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시놉시스를 읽으면서 조금 약간 좀 뭉클뭉클한 울컥울컥한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나중에 대여를 해서라도 꼭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 박 교수님은요? 저는 이 영화 중에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특히 이 영화 이후에 아마 대중적으로 버킷리스트라는 걸 많이 사람들이 작성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특히 배우들이 잭 니콜슨이랑 그 모건 프리먼이랑 제가 평소 때 연기 정말 편안하게 배우죠. 하면서 네. 정말 대단하다. 특히 이 잭 니콜슨이라는 배우는 우리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이게 아마 사람들이 TV나 이런 게 굉장히 자주 하면서 많이 봐서 근데 저는 늘 자주 하는데도 늘 보면서 새롭게 보거든요. 특히 이 안에 또 이 그 주인공이 그 유명한 소설가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또 강박증 환자 증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그 강박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 그러니까 그 감정 변화를 겪으면서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게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고 또 이 모건 프리먼이라는 사람은 또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굉장히 또 많이 나오는 영화에 또 이거 복지 쪽에서는 또 이 안에 뭐 이제 감옥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교정복지 또 이렇게 연결도 하고요. 역시 전문가. 아니 그건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또 이 안에 보면 또 인간의 또 어떤 그런 그 갇혀진 상황 속에서 폐쇄된 상황에서 어떤 심리적인 변화들을 겪게 되나 그리고 또 그 안에 그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또 이제 출소를 하게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감옥에 있다 보면 또 나와서 적응을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네. 그 안에 그 모건 프리먼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주연 같은 조연 평소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영화에 나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한 영화에 나와서 나왔던 이 주인공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인생을 살던 사람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만나게 되고 여기서 과연 제가 그 우리 또 노인복지 얘기가 같이 나오는데 정말 진정한 노년기의 준비는 무엇인가 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깊이 고민하게 하는 영화입니다. 보면 우리 그 노년기 준비를 지금 사람들이 많이 보면 결과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특히 요즘 그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경제적인 노년 준비를 많이 생각하죠. 특히 그래서 10억 만들기 이런 걸 굉장히 정말 너무 부담스럽게 얘기하죠. 10억 너무 힘든 얘기인데 그거 없으면 진짜 노년기가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래서 굉장히 과정을 무시하고 노년기에서 꼭 경제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많이 무시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두 사람이 이 작성했던 버킷리스트를 서로 실행해 가면서 이 목록들을 하나하나 지어가면서 아 과연 바람직한 진정한 노년기의 준비는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리고 또 나도 한번 버킷리스트를 한번 작성을 해볼까? 하다가 저는 근데 이 리스트를 하다 보면 전부 다 여행만 나오더라고요. 또 어디 여행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해서서 좀 더 노년기 준비가 어떤 부분이 더 진정한 부분인가? 또 우리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이 안에서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과정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 연기력 좋은 두 배우가 더 와닿게 그래서 또 인간의 복지에 대해서 좀 더 섬세하게 이렇게 와닿았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예. 영화평론가 박병금 교수님의 너무나 책보다 훨씬 더 좋은 감사합니다. 예. 예. 잘 들었는데요. 우리 이범진 네. 교수님 어떠셨어요? 꼭 하나씩만 얘기 안 해도 되죠? 네, 그럼요. 맨 첫째 장이 이제 음악에 관련된 영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굿바이라는 영화는 제가 몇 년 전에 봤던 영화고요. 그리고 호로비치를 위하여는 제가 이 책을 읽는 과정 중간에 영화를 봤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봤는데요. 참 아이들과 같이 보기에 참 좋은 영화더라고요. 근데 뭐 그쪽은 제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드리고요. 그 전에 봤던 영화 중에 아내가 결혼했다라는 영화가 있는데 처음에 볼 때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당돌하잖아요, 영화가. 황당하기도 하고, 저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그런 영화 속에서나 가능한 어떤 상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봤는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아, 이 영화를 통해서 영화 감독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가족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게 과연 합리적인 제도인지, 그 가족제도가 역사적으로 변해오지 않습니까? 뭐 지금도 사회적으로 좀 다른 모습을 갖기도 하고요. 뭐 일부 다처제를 가지고 있는 사회도 있었고 과거에도 있었던 사회가 있고요. 뭐 일처다부제인 사회도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연 어떤 제도가 가장 합리적인 제도일지 그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요. 제가 보지 않았는데 꼭 한번 보고 싶은 영화는 The Hours라는 영화입니다. 그 이 책에도 이제 언급이 되지만 다른 어떤 뭐 정신질환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영화로 많이 접하게 되는데 우울증은 사실은 굉장히 흔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그 우울증을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 우울증을 느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아주 그 명배우들 메릴 스트립과 그런 배우들의 어떤 그 연기를 통해서 한번
꼭 한번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생소하게 느꼈던 사회복지를 영화와 또 다큐멘터리를 통해 만나보니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이쯤에서 영화 사회복지를 만나다의 소개 영상 같이 보신 후에 더욱더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사회복지를 만나다. 한국여성복지연구회의 김예래 등 여러 교수님들이 쓴 영화 사회복지를 만나다입니다. 이 책은 영화와 다큐멘터리를 통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을 찾아보고 논의한 결과물입니다. 우리 사회의 변화와 흐름을 살펴보고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알아보고 어떤 점을 개선하고 이해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책은 각 장마다 1에서 3편의 영화와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며 작품 배경, 줄거리, 사회복지 관점에서 살펴보기 등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소 어렵게만 느꼈던 사회복지를 재미있는 영화와 다큐멘터리로 만나보며 다름과 다양성을 이해하며 소외받는 계층을 사회의 일원으로 인식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네, 영상을 보니 영화와 다큐멘터리를 통해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사회복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이구나 싶은데요. 이 책의 구조는 인간관계의 이해와 소통으로 시작해서 총 12가지로 나누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혹시 우리 세 분께서 내가 뽑은 베스트 3로 재미있었거나 또는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지 목차에서 보면, 그 첫 번째 그 인간관계 이해와 소통, 그리고 다른 시선이 보는 별별 이야기, 부모의 양육과 자녀의 행복, 이걸 가장 좀 심각하게 읽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애를 키우고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걸 읽으면서, 아,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게 정말 힘들구나. 이 소통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 박 교수님은요? 저는 챕터라기보다는 이제 영화 중심으로 네. 베스트 3를 저 엄선해서 뽑았습니다. 일단 제가 천하장사 마돈나하고 또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그리고 클로싱 이렇게 세 영화인데요. 이 영화들은 일단 가족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또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 과정이 또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더 크게는 또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어떤 체제들이란가 이런 그 모순이 어떤 그 가족과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게 한꺼번에 많이 드러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 천하장사 마돈나는요. 이 동구라는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이 말하자면 여자가 되고 싶어하고 특히 이 우리가 청소년 시기는 여러분들도 다 겪으셨는데요. 우리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아마 늘 얘기 나왔을 겁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아직도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예. 근데 그게 자아 정체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정체감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성적 정체감입니다. 근데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 책에서도 청소년 퀴어로서 살아가게 하고 굉장히 퀴어라는 게 이상한 별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사람들하고 다르기만 생각. 특히 자기가 태어난 성하고 다르게 뭔가 하려고 하면 이상한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특히 이 성적 정체감을 말하자면 이 동구라는 소년이 어떻게 자신을 찾아가는 이런 과정들이 아주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무겁고 말하자면 또 비난하는 그런 소재인데 유쾌하게 또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면 여자가 되기 위해서 오히려 시름부 선수가 되고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특히 또 이 안에 그 이 동구가 제일 잘하는 기술이 말하자면 뒤집기 기술인데 이 기술이 사회를 뒤집고 또 혐오스러운 시선을 뒤집어버리는 이런 기술로 또 상징적으로 나타내서 굉장히 이런 걸 잘 그려냈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들 행복한 시간인데 이 영화는 강동원하고 이나영이란 아주 제가 또 우리가 흐뭇한 행복한 시간으로 영화를 봤습니다. 두 배우는 굉장히 슬픈 영화였는데 이것도 물론 이 두 배우 둘 다 이 사형수와 이런 그 자살을 계속 시도하는 여자의 얘기인데 어린 시절 이 가족 환경 그리고 어린 시절 성장 과정의 상처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요즘 보면 트라우마라는 그 심리적 상처 얘기가 굉장히 자주 많이 나옵니다. 이 심리적 상처에 대해서 굉장히 얼마나 잘 다뤄야 되는가 특히 이 부분들이 성장해서 어른이 돼서도 어떤 영향을 미치냐 특히 이 여자 그 주인공이 이나영 씨가 한 부분에서 어릴 때 그 성적 그 성폭력을 당했는데 그 가해자에 대한 미움과 증오보다 나를 오히려 말하자면 비난하고 보듬어 주지 않고 나를 오히려 그 엄마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이 굉장히 더 큰 상처가 되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말 중에 또 제가 찾아낸 게 서른이 다 넘도록 크지 못해서 미안해 그리고 아이는 크지 못한다 그러니까
몸은 크지만 마음이 자라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크로싱이라는 영화도요, 말하자면 이게 이제 북한에서 탈출하는 얘기인데, 사회 구조적인 어떤 그런 체제가, 이 가족에게 어떤 그 파괴를 가져오는지. 그러니까 이 주인공 남자가, 와이프가 이제 아내가 아파서 단지 약 하나 구하려고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탈북을 해서 남한까지 오게 되고. 근데 이제 홀로 남은 아들이 아동이 혼자서 엄마의 죽음을 정리하고 아버지를 찾아 나서고, 이런 거에서 이 가족이 어떻게 파괴되고 어떻게 이 힘든 상황들이 되는가. 특히 이 사막에서 아이가 죽는 장면 보고 제가 많이 울었는데요. 이 사막이라는 게 이 분단의 어떤 이 거리감, 이런 것 구조, 우리 사회 체제의 어떤 이런 모순들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이 배우들의 그 연기력은 참 좋고 굉장히 정말 사실감 그대로 있는 사실이었죠. 그렇죠? 근데 그게 더 불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보게 돼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슬픈 영화였던 이 세 가지를 제가, 여러 가지 어떤 복지적인 시각들이 많이 들어있는 영화를 제가 세 가지를 베스트 3로 뽑았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예. 불편한 진실을 그대로 예. 보여주는 그런 영화예요. 네, 우리 예. 이 교수님. 아, 예, 앞에 두 분이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걱정이 되는데요. 저는 오히려 재미없었던 세 개를 꼽는 게 더 쉽지 않았을까 싶고요. 반전인데요. 뽑았다는 게 아니라요. 그래도 쉽지 않았을까라 싶고. 그래서 전부 다 너무 재밌게 본 것 같아요. 그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세 개를 꼽으라 하셨으니까 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들을 좀 꼽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간관계의 이해와 소통. 이거는 이제 그 영화에 쓰인 소재와 내용이 이제 음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음악 전공이다 보니까 물론 거기 그 두 영화가 음악을 다루는 그 내용들이 조금 다르잖아요. 호로비치를 위하여는 음악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이제 소통을 하는 그런 과정을 다뤘고, 굿바이는 이제 음악은 소통의 과정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음악이라고 하는 소재가 사용됐다는 점에서 아주 뜻깊게 봤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소재를 가진 영화들이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가족에 대한과 관점이라고 하는 그런 챕터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이라는 제도, 그게 이제 우리가 이미 사회에서 약속되어진 그런 제도이긴 하지만, 과연 그 약속된 제도가 얼마나 우리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사회가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생각부터 좀 다시 한번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이제 노인 죽음 맞이하기.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아직은 젊지만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도 이제 노인이 돼갈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와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아, 저희 아버지도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좀 뜻깊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뜻깊게 보셨는데 제일 재미없는 세 부분이라고 했던 거죠? 네. 세계를, 그 재미없는 세계를 꼽는 게 더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재미없는 것도 이렇게 잘하셨는데 재미있었으면 얼마나 더 잘 얘기하셨을까요? 책에서 이 한 챕터를 읽어보니 작품 소개, 또 줄거리, 그리고 사회복지 과정에서 영화 보기 등 다양하게 이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또 이 구성은 참 좋다, 또는 제 마음에 안 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셨으면 같이 나눠주세요. 아, 저는 그 깊이 읽기 부분이 너무 좋았는데요. 그 아무래도 저는 그 사회복지에 대해서 정말 상식적인 수준밖에 모르다 보니까 이 영화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사실은. 너무 가볍게 본 영화였는데, 실제로 깊이 읽기 부분에서 그 전문가가 설명한 거라던가 해석한 부분을 읽으면서, 아, 정말 그 영화가 좀 새롭게 느껴지기도 했고, 좀 다른 영화를 보는 듯한, 완전체의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청 교수님께서 앞에서도 코미디 영화였는데 기쁘게 그렇죠. 봤는데, 그럼요. 이런 또 심오한 뜻이 그렇죠. 있다는 것을 너무 깜짝 놀랐죠. 네. 한 번 더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한 번 더 봐야죠. 교수님 어떠셨어요? 저는 그 챕터라기보다는요, 가장 생각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 버킷리스트에 말하자면 회고 연설이라는 게 생각이 많이 나요. 아까부터 좀 노년기 준비 이런 것도 뭐 제가 다가와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생각나는 건데, 이 영화에서 보면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두 배우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먼저 죽고 장례식을 하는데, 이제 외국의 영화들 많이 보시면 그 장례식 할 때 보면 누군가 한 사람이 나와서 고인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회고 연설을 하는데, 이렇게 그런 그 거기서도 보면 그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잭 니콜슨이 이제 그 친구였던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즐거움을 준 사람이었는지, 서로가 서로 인생에서 또 어떤 그 기쁨을 찾아가는데 서로 어떤 보탬이 됐는지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저도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왜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내 묘비에는 어떤 말이 새겨질 것 같은지, 또 이렇게 우리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연장 작성해보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걸 보면 이제 본인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정리도 해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이제 본인이 자기가 또 한번 돌아보고 작성해주는 부분인데, 이 회고연설이라는 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나는 어떻게 살아왔던 사람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특히 또 저는 이 우리의 장례식 하면 굉장히 슬프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좀 이런 편안함을, 그러니까 그 고인에 대한 생각들을 좀 나누면서 좀 이런 편안한 자리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내 장례식에 대해서 또 생각도 해보고, 과연 나 만약에 내 장례식에 대해서 이런 회고 연설을 한다면 누가 해줄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다가, 만약에 누군가 해준다면 나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어떤 얘기를 해줄까?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막 상상을 하게 되니까 조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와닿고 또 많이 상상하게 하고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조금 걱정도 되긴 하는데. 이 교수님은요?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미국의 장례식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제가 미국에서 장례식장을 몇 번 가봤는데 우리나라 장례식장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제가 느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회고 연설을 좀 하고요. 가족이 한 명 나와서 하고 그다음에 친구분이 나와서 하는데 뭐 사람들이 다 웃기도 하고요. 예. 재밌는 얘기 나오면 웃기도 하고 뭐 깔깔대고 웃습니다. 그리고 슬픈 얘기 나오면 또 울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식장을 떠나서 이제 밥 먹는 그런 자리에서는 재즈 연주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와는 굉장히 다른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문화적 차이겠지만 그런 문화도 한 번쯤 우리가 접하고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듭니다. 뭐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저도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그 영화를 다시 보기가 굉장히 좀 감명이 왔고요. 앞에서 줄거리나 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알았던 영화도 있고 몰랐던 영화도 있지만 뭐 이런 영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다면 사회적 관점에서 보기에는 이런 모습도 있구나. 내가 놓치고 있던 그런 부분을 또 다시 한번 보게 만든 그런 코너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책을 원작으로 영화를 만나게 되는 경우는 사실 많지만 이렇게 영화를 책으로 또 만나보는 거는 사실은 좀 흔하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또 보니까. 저는 사실은 뭐 이렇게 개봉관에 가서 영화를 굉장히 많이 보는 스타일은 아닌데요. 그 와중에 영화를 선택을 할 때 책이 영화화 된 거는 거의 선택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그 짧은 시간 안에 책을 다 그 영화로 나타낸다는 게 그렇죠. 좀 원작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화가 제작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는 영화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렇게 영화를 글로 읽으니까 저는 사실 영화를 개봉관에서 보는 것보다는 훨씬 편하게 즐겁게 읽었던 것 같아요. 제가 놓친 부분들, 미처 모르는 약간 행간을 읽는 듯한 느낌을 줬고요. 제가 못하는 부분은 어떤 전문가가 다시 얘기를 해주고 작가의 의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니까 그냥 약간 누워서 떡 먹는 식으로 너무 편하게 그냥 즐겁게 정말 편하게 읽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읽으면서 영화를 상상하면서 읽어보고 나름대로 상상해서 보니까 또 그 재미가 솔솔했던 것 같은데 우리 박 교수님은 어땠어요? 저는 근데 또 책으로 봤던 걸 영화로 또 가면 또 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책으로는 상상만 막 하다가 장면을 한번 그래도 물론 감독의 생각이긴 하지만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저는 괜찮더라고. 어쨌든 간에 그렇죠. 뭐 저 사람 생각과 내 생각이지만 근데 한편 생각하면 뭐 내 생각대로 그대로 내 마음에 들긴 어차피 영화를 찍어주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처음엔 저는 오히려 이게 사회복지라는 말이었으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서 영화는 정말 이렇게 재밌게 보고 정말 즐거운 부분인데 그래서 근데 이래 책을 보면서 이제 영화를 책으로 봤으니까요. 제가 생각했지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확인하게 되니까 오히려 근데 또 영화는 한편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좀 한 두어 시간 정도 동안 감독이나 배우가 어떤 보여주고자 하는 걸 우리한테 막 일방적으로 강요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책으로 해놓으니까 말하자면 이 영화를 내가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고 뭐 작가들이 생각했던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뭔가 작가와 나가 서로 이게 소통해가는
뭐 이런 계기가 좀 되지 않나. 서로 뭔가 그 교류를 하고 공감을 해보는 그런. 그래서 또 그 영화라는 게, 한 사람의 또 뭐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 뭐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이 녹아 있는 거고, 우리가 사회복지를 얘기할 때도요, 복지라는 게 말 그대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복지가 지극히 복된 상태인가, 웰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뭐 우리 사회에서 지금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조금 다른 의미긴 하지만 웰빙 얘기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살아가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말하자면 그 다양한 인생의 부분들을 책으로 활자화해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책이었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이 제 나름대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예. 책의 정리 요약까지 아주 깔끔하게 해주셨는데. 깔끔했으니까. 네. 이 교수님은요? 예, 저는 제가 만약에 소설책이나 원작을 읽은 책이 영화화 됐다 그러면 별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원작의 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원작이 네. 가지고 있는 이 내용을 과연 이 영화라는 장르가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 때문인데요. 이건 이제 반대로 영화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책을 쓰는 거이기 때문에 책을 보니까 영화가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영화 중에 제가 본게 7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안본 영화들을 꼭 찾아서 한번 근시일량 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더 영화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또 만나도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이렇게 영화뿐만 아니라 다른 미디어를 통해서도 또 사회복지를 찾아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이처럼 교수님들의 뭐 학과나 전공 관련되어서도 또 미디어를 또 찾아볼 수 있을 텐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저희 영어과 같은 경우에는 뭐 교수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시트콤 같은 경우, 뭐 프렌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영어과 수업을 할 때 교재나 아니면 자료로, 멀티미디어 자료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영화보다는 드라마를 좀 선호하는 편이고, 좀 재밌는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정말 풀 패키지로 제가 DVD를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돌려보죠. 그래서 영어 교육을 위해서? 그렇진 않고요. 네. 제가 볼 때마다 제가 굉장히 기억력이 안 좋아서 볼 때마다 정말 새롭고 볼 때마다 너무 재밌는 거죠. 그래서 마치 처음 본 것처럼 늘 그 드라마 같은 거를 보는데요. 사실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영어과 교수님들이라면 아마 다들 욕심을 내고 있는 분야가 뭐 이런 프렌즈 같은 시트콤도 그렇고 뭐 한국에서도 유명한 섹스 앤드 시티 같은 것도 그렇고 한국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뭐 Third Rock 같은 것도 그렇고요. 교수님은 아시죠? 저희 같은 세대라.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표현들이 정말 굉장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2030 세대가 20대나 30대가 쓰는 영어 표현을 뭐 모아서 책을 발간을 한다거나 또는 어떤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그런 대화 요소의 방해 요소 같은 것들을 모아서 책으로 발간하고 싶은 마음은 모든 영어과 교수님들이 갖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재미있네요. 되게. 그럼요, 저도 준비하고 있고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발간이 되면 꼭 네 그냥 한번 주세요. 그럼요. 사인해서 드리죠. 사인해서. 그럼요. 네. 네. 이 교수님은요? 네, 저는 좀 다른 입장인데요. 저는 음악에서 사회복지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목 창작가요제 심사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 이제 고등학생이 밴드를 만들어서 참가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노래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고등학생이 학교를 안 가고 가방을 메고 방황하다 놀이터를 놀러 갔습니다. 근데 놀러 가 보니까 양복 입은 아저씨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네 위에 앉아서 있다는 거죠. 근데 가니까 아저씨 거기서 왜 거기 여기 왜 있어요? 그러고 질문하려고 보니까 자기가 같은 신세일 것 같다. 그러니까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다 하는 거죠. 자기 신세가 아저씨 신세인 것 같고 아저씨 신세가 제 신금 같고. 짠하다. 그래서 네. 같이 둘이 이제 의사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서로의 그런 문제점, 실직자에 관한 그런 문제, 그리고 청소년에 그런 방황하는 문제에 관한 그런 노래였습니다. 굉장히 재밌었고요.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노래가? 노래 제목이 코미디였습니다. 근데 슬픈데 내용은 슬픈 네, 그렇죠. 것 같은데 굉장히. 네. 네. 굉장히 고등학생스럽게 굉장히 유쾌하게 그렇게 노래를 좀 표현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런 제 전공을 살려서 사회복지에 관련된 어떤 글을 쓴다 그러면 대중가요 속의 사회복지, 대중가요 속에서 나오는 그런 복지 내용을 가지고 모아서 이 책 벌써 두 권이 나왔는데요. 책을 좀 써보고 싶은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아니, 이 대중가요와 이 말하자면 이 스타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냐면 옛날에 왜 컴백홈이라는 영화 그 노래라든가 우리 세대 이제 다 아는 노래죠. 그리고 최근에 뭐 그러니까
그 어떤 배우 그 말하자면 가수의 영향력이 머리를 짧게 하고 담배를 피지 마라 하니까 진짜 청소년들이 금연을 하고 이런 영향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대중가요라든가 가수라든가 이런 그 문화가 그 문화의 영향력이 굉장히 청소년들이 그래서 많이 가출했던 청소년들이 집으로 많이 돌아갔습니다. 정말로. 네. 예, 그리고 정말 금연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 그 음악이 얼마나 특히 청소년들에게 우리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복지와 엄청난 연관이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이론과 책보다 또 이런 문화와 예술을 통해서도 또 사회복지의 또 어떤 구현을 또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쯤에서 한번 우리 낭독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으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이 아마 여러분들 밑줄 치면서 아마 읽으셨을 텐데요.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교수님부터 먼저 할까요? 예, 저는 9장의 노인 죽음 맞이하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집트에서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신 앞에 가서 두 가지 질문을 받는다고 한다. 내 삶의 기쁨을 찾았나? 그리고 남에게도 기쁨을 주었나? 이 문장입니다. 네. 박 교수님은요? 저는 이 밑줄착 하기 전에 그 앞에 얘기를 좀 하고 너무 길게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요. 이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영화인데 이 안에 소개된 영화인데요. 이게 프로 미식 축구의 실제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꼭 제가 하고 싶은 이 말이 있어야 얘기가 조금 더 공감하고 다가올 것 같아요. 그 실제 얘기인데 이게 마이클 오란 선수가 지능은 낮은데 근데 운동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말하는 신체 조건이 굉장히 좋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지능이 낮다고 그래서 이렇게 무시하지 않고 알아봐준 체육 선생님이 계셨고 또 이런 그 어린 아이를 또 입양해준 그 리엔이라는 양부모님이 계셨고 이런 분들이 주변에 계셔서 말하자면 훌륭한 축구 선수로 자라나게 됐고요. 근데 이제 여기 아마 이 책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탄력성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청소년, 아동 청소년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말하자면 누구나 살아가면서 우리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정말 고난과 역경과 시련, 실패, 좌절은 다 겪습니다. 정말 안 겪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걸 겪었을 때 어떻게 극복하느냐, 극복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이제 그런 사람을 탄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적응 유연성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탄력성 얘기를 할 때 보호 요인들, 이 책에서도 많이 나온 단어인데요. 이 보호 요인으로 작용이 위험 요인은 반대 말이죠.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아까 말한 그런 체육 선생님, 아니면 이런 그 훌륭한 양부모님, 아니면 이 사람의 이 선수의 또 이렇게 선수로서의 또 이렇게 운동 능력, 그리고 뭐 적극성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의 보호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이상이라도 있으면 이 사람은 이제 탄력성을 가질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작용해서 이 선수가 되고 프로 선수로 되고 이런 부분들이 청소년기에서 그 이런 부분들을 보호 요인들을 가지고 자기를 잘 날아가고 성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저도 이제 청소년 자녀가 있는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계속 또 한 번 더 느끼는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드리면요. 내가 불리고 싶은 이름으로 누군가 나를 불러줄 때 자신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인정된 것이기에 우리는 자신의 존재 의미를 발견한다. 그리고 리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이클을 움직이려고 했던 태도를 반성하며 마이클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한다. 너의 인생이니 너의 결정이 중요하다고 마이클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고 존중해준다. 이것이 진정 청소년의 편에 서는 일이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떤 엄마인가 또 어떤 선생님인가 또 어떤 어른인가 이런 걸 깊이 좀 생각해보는 반성해보는 다 되돌아보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예. 네, 저는 챕터 2의 6개의 시선 중에 있는 대륙횡단에 나오는 문구인데요. 문주가 휠체어 장애인 친구와 술잔을 기울이면서 나는 내성마비라서 안 된다 라고 말하자 친구는 네가 내성마비라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안 되는 것이라고 일갈을 한다. 문주 친구가 같은 장애를 가졌으면서도 문주에게 아픈 충고를 건넬 수 있었던 건 문주를 아무것도 못하는 장애인으로 본 게 아니라 문주를 의지를 가지고 무엇이든 해주기를 바라는 인간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저는 사실 이걸 읽으면서요. 제가 그 몸이 불편한 분들을 볼 때 제가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었는지 그리고 저 스스로 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약간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 보고 좀 반성을 좀 했던 그죠. 저도 네네네. 여기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네, 나도 시인이다 코너입니다. 책 제목, 영화 사회복지를 만나다. 이 책을 자칭 줄여보면 영사복이 되는데요. 우리 영사복으로 한번 삼행시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분부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요. 네. 여기 지금 이제 영어 전공하신 분도 계시고, 사회복지 전공하신 분도 계시고, 저는 이제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네. 이 전공에 관련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뭔가 또 기대가 되는 채 준비하고 있어요. 뭐 기대하는 하지 마시고. 네. 영. 영화와 음악을 잘하는 사 사회도 좋지만 복 복지가 잘 이루어지면 더 행복해집니다. 오, 오 좋은데 오, 무슨 캠페인 같아요. 네 캠페인 같아요. 생각 많이 하셨는데요. 자 그럼 이제 천 교수님 한번 기대해 볼게요. 사실 저는 정말 다른 질문들보다는 이 질문이 가장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띄워주세요. 영 영화과 여러분, 사 사회복지도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복 복수 전공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몰랐던 부분이나 혹은 전문 용어를 알게 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뭐 교수님들의 생각이 또 변하거나 또 영향을 받았던 것이 있다면 한번 나눠주세요. 아, 저는 그, 호로비치를 위하여라는 작품에서 나타나는 그 전문가가 해석을 할 때,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 이게 너무 이런 적절한 용어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내가 결혼했다에 나오는 폴리아모르? 예. 네, 사실 제가 그 영어학과 수업에서 영어 어휘 연습이라는 수업을 하는데요. 그 수업에서 뭐 접두사, 접미사, 어근 이런 어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당연히 폴리라는 단어의 그 접두사에 대해서도 했었거든요. 근데 왜 그때 이 폴리아모르라는 단어를 쓰지 못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정말 아름다운 단어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는 오히려 뭐 몰랐던 단어라기보다는 예, 몰라도 전 아는 척 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 책에서는. 예, 제가 그 영화 안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게 마지막에 소개된 시코라는 영화가 나옵니다. 그 감독이요, 뭐 화시 911이라든가 마이클 무어 감독이 굉장히 사회의 고발 그런 부분을 있는 그대로를 그 보내주는 그 장면 그대로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들이죠. 그렇죠? 근데 이 영화에서도 보면 미국에서 지금까지도 숙제인 그 의료보험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금 현재 한국 사회의 어떤 사회적 책임하고 굉장히 맞물려서 생각이 돼서요. 이게 미국의 그 미국 그 의료 민간 의료보험 회사와 그리고 제약회사 그리고 정치인들 이렇게 결탁이 돼서 말하자면 이런 그 구조적 모순을 낳고 그 의료보험이 굉장히 악순환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과거의 어떤 잘못된 결정과 이런 그 부조리가 현재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가. 특히 그래서 이 결과를 낳는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세월호 사고 이후에 그 사회적 어떤 책임 이런 부분들 그게 사회적 결과 그리고 그 가장 큰 희생양이 된 아이들 뭐 이런 부분들하고 맞물려 되면서 굉장히 좀 답답하게 이렇게 봤던 그런 영화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사회의 어떤 부분들을 이 있는 그대로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서 그대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이런 영화를 좀 보고 사회적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중요한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교수님은요? 어떠셨어요? 저는 두 분이 아주 전문적인 용어를 준비하실 것 같아서 저는 좀 재미있는 용어를 준비했습니다. 버킷리스트라는 용어인데요. 사실 이걸 보기 전까지 그 말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버킷이라고 하는 그 어원, 그 죽음을 상징하는 그 어원부터 이제 풀이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는 말인데 이걸 보면서 아, 나도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어쨌든 많은 사람한테 굉장히 공감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책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나눠봤는데 우리 주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에 대해서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우리 교수님들의 식견을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어떠세요? 저는 사실은 그 뭐 영국이나 뭐 북유럽 이런 데는 너무 이 사회복지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복지병이 있다, 복지병이 정말 문제다라고들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그냥 부러워하고 우리나라는 언제쯤 저렇게 될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요즘은 보니까 4대 보험에서 5대 보험으로 어쨌든 됐고 예 그리고 또 뭐
뭐 육아 도우미, 산모 도우미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뭐 노인 돌보미 서비스라든가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복지 선진국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감히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전문가님 앞에서. 아유 저는 네. 우리 전문가님은 어떠시나요? 아니요. 아유 자꾸 너무 부담스럽게. 제가 과거에 처음 이 사회복지 공부를 시작하고 일을 하고 할 때보다 정말 지금 현재는요. 정말 많은 변화, 발전,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전문가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게 현재고요. 그리고 또 옛날에는 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학과밖에 없었다면 요즘은 뭐 노인복지학과, 뭐 청소년복지학과, 가족복지학과, 그리고 이 전문가 자격증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회복지 이 분야 안에서도요. 이런 걸 봤어도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가 많이 정말 발전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또 보면 이런 뭐 선거기간에도 많이 나오지. 요즘 이제 정치인들은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정책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하는 그런 공약이 아니라 옛날에 정말 그 투표권이 있는 노인들 위주로만 많이 그 공약들이 있었어요. 또 그리고 안 지키는 게 많았고. 근데 요즘은 그 최근에 또 그 세모녀 사건 이후에 그리고 그 뭐 그 정당에서는 이제 아예 세모녀법 발의를 시작으로 말하자면 이제 복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솔직히 이제 안 되는 그 현실이고요. 또 그리고 이런 그 기초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아동 양육, 뭐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하자면 이제 정책을 내놓을 때 구체적인 어떤 그런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리고 실제로 옮기지 않으면 이제 다음에 또 심판을 받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세월호 사고 이후에 정말 이제 국민들이 정말 매의 눈으로 이제 보기 시작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면 좀 과도기였다면 이제는 정말 지금 현재부터는 이제 도약기가 아닐까 저는 조금 이런 아주 낙관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야,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좀 부담이 되네요. 아, 제가 어렸을 때 비교해 보면 지금 우리나라 복지에 관해서 많이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특히 2000년대를 지나면서 이제 그 이전에는 이제 주로 종교단체 그 위주의 사회복지였다면 2000년대 지나면서 이제 국가 주도의 사회복지로 변화가 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회복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선택된 그런 일부 혜택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야 할 그런 어떤 뭐 사회적 수단 제도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 사회복지라는 건 사실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내더라도 모든 사람이 고르게 혜택을 받고 다 행복하게 산다면 그게 좋은 세상이겠죠. 그래서 뭐 모든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이제 사회복지가 의료와 교육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른 거 다 있겠지만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묶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세금을 더 많이 내는 한이 있더라도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가가 모든 걸 다 베풀어 준다면 국민은 정말 행복하게 살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뭐 전부 다 사회복지학과 교수들만 나오신 것 같아요. 네, 우리 복지 제가 더 부담스럽네요. 네. 네, 우리 복지의 민주화에 대한 이야기 한번 우리 그날까지 한번 바라보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들의 또 전공과 관련된 또 구체적인 어떤 사회복지 사례도 종종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나눠주세요. 네, 저희 그 영어과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그 이런 그 이민자 그 다문화 이민 그 이주민 여성분들이 보통 왜 한국어 프로그램이나 한국어 문화 체험 프로그램 같은데 거의 등록을 해서 익히시잖아요. 근데 요즘은 특히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필리핀 정부가 늘 필리핀이 세계에서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세 번째 큰 나라다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영어가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인데 모국어가 있긴 하지만 필리핀에서 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꽤나 학력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희과에 들어오셔서 영어를 다시 전공을 하고 이론적인 거를 전공을 해서 지금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고 계신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희 영어과가 이런 이주민 여성들의 정착을 돕는 데 일조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아요. 네. 구체적인 사례. 그럼요. 잘 들어주셨는데요. 예. 또 우리 박 교수님. 예, 결혼 이주 여성, 결혼 이민 여성이라고 주로 하고 이런 가정들이 이제 다문화 가정들이 네. 물론 다른 그 아까 뭐 책에도 나왔죠. 북한 이탈 주민 다 아울러서 다문화 가정이라 할 수 있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다문화 가정의 그러니까
결혼이죠? 예, 예. 그렇죠. 결혼해서 온 분들이죠. 저는 복지란 얘기를 아까 여기 또 두 분 이제 미술 또 뭐 음악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전공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이거 책 제목대로 음악 사회복지를 만나다. 미술 사회복지를 만나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학교에도 SDU 미술상도 있고요. 이제 그 보면은 말하자면 그 재능 기부를 통해서 그 수익된 부분들을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환원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저 미술과 사회복지가 만나는 부분이라고 생각 들고요. 또 제가 옛날에 통영에 그 동피랑 마을이라는 데를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유명한, 지금 정말 유명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가보고 싶어하는 벽화 마을이 됐습니다. 근데 그전에 굉장히 열악하고 소외된 그런 그 지역사회 환경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합쳐서 그림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말하자면 그 전체 마을을, 벽화 마을을 조성해서 정말 사람들이 옛날에 기피했던 마을이었는데 그 언덕 위에 있는 근데 정말 이제는 가보고 싶은 정말 그 따뜻한 이런 마을들이 됐어요. 그래서 이 그림과 그러니까 미술과 사회복지가 만나서 그러니까 그림 미술과 사회복지가 만나다 그런 이름을 제가 붙였으면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음악도 아까도 얘기 나오셨는데요. 많은 외국에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특히 그 아동 청소년들이 특히 이런 그 저소득층이나 그런 그 지역들 청소년들에게 음악 교육을 통해서 건전한 성장을 하고 좀 이렇게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마련하는데요. 뭐 지금 여기 그 복지재단 중에요. 그 법인 중에 하트하트재단이라는 데는 또 정말로 그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자원봉사자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음악 교육을 해서요.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져 있어요. 이 오케스트라가 정기 공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음악과 사회복지 활동이 만나서 이런 그런 그러니까 창조해내는 이런 활동들이 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또 이렇게 우리 문화예술 영역 쪽에서는 또 문화복지라는 이야기로 또 이제 이걸 이끌어 나가고 있더라고요. 네, 우리 이 교수님은 또 어떠세요? 저는 그 음악하는 사람들의 복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음악하는 사람들이 직장을 잡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저같이 이제 운이 좋게 학교에서 자리를 잡은 사람은 그나마 좀 나은 편이지만 많은 분들이 음악을 하는 분들이 이제 정기적인 수입 없이 그때그때 생기는 그냥 일용직 비슷하게 그런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음악 전공을 하고 졸업한 학생들에게 직장을 가지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게 되죠. 국가에서도 그 취업률을 가지고 이제 학교를 평가하게 되고 학과를 평가하게 돼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행한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국가와 그리고 기업체들이 이 음악 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좀 제공해 주는 그런 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술단을 만들어서 각 지자체마다 예술단을 만들고 지금도 물론 많이 있지만 조금 더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각 기업체마다 조그마한 예술단들이 100개, 1000개, 10000개가 생긴다면 얼마나 많은 일자리들이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기업체들은 거기에 뭐 다른 광고를 하는 것보다 그런 예술단들을 운영하면서 좀 더 많은 그런 홍보 효과도 낼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또 좀 저렴한 가격에 아니면 무료로 일반 시민들이 향유함으로써 뭐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책을 또 다른 분들께 추천하고 싶으면 또 누구에게 또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그 교육을 하는 모든 분들은 사실 그 사회복지학과가 아니면 별로 관심을 못 가졌던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을 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저희 남편에게 꼭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이 의사소통이 그럼요. 의사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너무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예, 저는 우리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에게 추천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영화라는 게 이제 특히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인데요. 사회복지사는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근데 그 경험들을 모두 다 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또 간접적으로라도 경험을 정말 많이 해보라고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감하는 능력이에요.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영화를 보면서, 이런 그 책을 보면서요, 이런 다양한 인생 사례들을 또 보고 경험도 하고요. 또, 이렇게 다른 시각들이 있구나, 나의 편협한 시각, 이런 부분들도 조금, 말하자면 배제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런 책이나 어쨌든 이런 걸 계기로 해서, 매개로 해서라도 좀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간접적으로나마 좀 많이 연습할 수 있는 좋은 어떤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우리 사회복지학 학생들이 전부 다 한번 읽어봤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오늘 책으로 통통과 함께한 책 영화 사회복지를 만나다를 통해 사회복지가 영화뿐만 아니라 여러 미디어 그리고 나아가 우리 전체의 삶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 중요성과 필요성은 마치 우리 삶의 영양제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사회복지에서 말하는 다름과 다양성을 이해하고 또 소외된 계층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사회복지를 만나다와 함께 세 분의 교수님들과 좋은 대화 나눴습니다. 온북TV 해외통신원들의 지구촌 책 소식을 통해 해외 서점의 베스트셀러를 살펴보면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